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넌 내 안에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슬이 원장님께서 썬블럭에 대한 대작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기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구슬이 원장입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 되었어요. 이럴 때 썬블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자외선은 피부 노화에 밝혀진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에 썬블럭은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될지 좀 고민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바로 올리브영이죠.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발림성이 좋고 번들거리지 않고 얼굴이 화사해지는 그런 썬블럭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주로 톤업 제품을 구입했고요. 요즘 마스크에 화장이 잘 묻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피부 화장을 안 하고 썬블럭만 바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햇빛도 받고 얼굴도 밝아 보이면 좋잖아요. 짜라라라짠, 8개를 사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일단 선정하셨나요? 일단은 가격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한 2-3만원 정도, 그 정도의 제품을 구입했고요. 올리브영에서 그래도 좀 인기가 있다는, 조금 잘 나간다는 그런 제품을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대략 PA 2+에서 3+, 그리고 SPF 30에서 50인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요즘 차단지수를 과장해서 표기한 제품들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긴 했죠. 그래도 뭐 두 배로 뻥튀기 하진 않으니까요. 대략 차단지수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구역으로 나눠서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수술 전에 디자인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뿅. 자, 1번 제품. 예, 차앤박의 톤업 제품이고요. 숫자에도 발라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잘 커버되는지 티도 나잖아요. 차앤박 제품. 네. 발라봤습니다. 발림성 괜찮고요. 두드려 바르니까 금방 흡수되고요. 톤업도 좀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제품은요. AHC에서 나온 톤업 제품이에요. 톤업 제품들은 좀 핑크빛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핑크빛이고요. 요거 아주 착 감기네요. 흡수가 좀 빠르고요, 이거는. 톤업도 괜찮습니다. 3번이에요. 셀퓨전C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것도 톤업 제품이고요. 핑크빛 제형이고요. 바를 때 느낌도 흡수성 괜찮고요. 2번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톡톡톡톡 발랐을 때 이렇게 착 스며들면서 끈적임이 금방 없어지는 게 이제 2번이었고요. 요거는 바르고 나서 마무리감이 상당히 뽀송뽀송한 편이에요. 흡수가 빠를수록 좋죠. 그리고 마무리감도 산뜻하고요. 4번 제품 발라보겠습니다. 케어존 제품 발라보겠습니다. 무기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자외선 차단제고요. 무기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무슨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요거는 유기성분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알러지가 좀 적을 수 있어요.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무기성분으로 된 자외선 차단제가 조금 발림성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 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뻑뻑하고 네. 약간 묵직하게 발리네요. 끈적끈적한 느낌도 조금 있고.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흡수성은 어떠신가요? 흡수성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느린 편이에요, 확실히. 알레르기가 있으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정도면 발림성 상당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라운드 어라운드 제품을 발라볼게요. 5번에 바를 거고요. 이것도 무기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자외선 차단제예요. 이것도 무기성분이다 보니까 흡수가 조금 느리고 발림성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못 바를 정도는 아니에요. 비교하면 어떠세요? 비교한다면 4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4번은 케어존 건데 이게 조금 더 발림성이 좋은 것 같고요. 이게 톤업 제품이라 색감도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톤업 기능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S&P 제품을 발라볼 거고요. 이것도 톤업 제품은 아니에요. 이건 좀 묽으네요, 약간. 이게 왜 묽냐 하면은 이거는 무기성분이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 유기로만 돼 있는. 네, 그래서 되게 묽은 것 같아요. 유기성분이 알러지가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성분을 살펴봤는데 여기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성분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원장님, 근데 대체 알러지가 잘 올 수 있는 유기성분은 화장품에서 대체 왜 넣는 거예요? 왜? 왜? 차단이 잘 되니까.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전부 다 안 들어있습니다. 네,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것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가벼운 에센스 바른 것처럼 정말 가볍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이 6번 제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닥터지의 제품을 발라보겠습니다. 이것도 톤업 제품이네요. 이건 7번에 발라볼 거고요. 톤업 제품답게 색감이 좋네요. 발림성 좋네요, 이것도. 흡수도 빠르고. 제품 잘 만드네요. 고가의 제품과 네. 비교하면 어떠세요?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고가 화장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식물나라 제품이고요. 톤업 제품입니다. 8번에 발라볼게요. 어떡하죠?
왜요? 너무 다 좋아요. 어떡하죠? 너무 다 좋아요.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요즘 화장품 진짜 잘 나오네요. 다 좋아요. 화장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사실 어떤 걸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잘 바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양은 조금 큰 완두콩 크기 정도예요. 생각보다는 많은 양이죠. 얼굴 전체를 그 정도 양으로 바르면 될까요? 네, 그걸 고루고루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덧바르는 것을 신경 안 쓰신 분들이 많은데 덧바르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보통 출퇴근과 실내 활동 정도에서는 굳이 덧바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얼굴을 좀 자주 만지시는 분들은 오후에 한 번 정도 덧발라주시면 좋고요. 화장을 했다 하면은 이제 선쿠션으로 보관하는 것도 괜찮아요. 햇빛에 노출되는 야외 활동 시에는 땀 때문에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4시간마다 덧바르시는 게 좋고요. 야외에서 물놀이 할 때는 물에 지워지니까 수시로 덧발라주세요. 선블럭이 특히 좀 알레르기가 잘 오는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 가져온 제품들은 전부 다 그런 제품들을 조금 뺀 것 같기는 해요. 제일 많이 오는 제품들이 옥시벤존, 벤조페논3라고도 해요. 이게 빠진 거를 이제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알레르기가 잘 오는 성분이 아보벤존. 보통 화장품 표기에는 부틸메톡시 디벤졸메탄이라고 써 있어요. 요거는 들어간 게 가끔 있어요. 민감한 피부에는 알러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자꾸 알레르기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가셔야죠. 무기 성분으로만 된 자외선 차단제는 오늘 가져온 제품 올리브영 제품 중에도 케오전 제품, 라운드, 어라운드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되겠습니다. 네, 4번, 5번. 네. 혹시 무기자차라고 네. 하면 아까 네. 발림성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바르고 나서 이제 네. 몇십 분 지났잖아요. 네. 바르고 나서 차이 혹시 있나요? 유기자차랑 섞여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감촉이 좋아요. 좋고.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바를 만합니다. 네, 무기자차 중에서 케어존은 톤업 제품이고요. 네. 라운드 어라운드 제품은 톤업 제품은 아니에요. 네. 근데 톤업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톤업이 아닌 게 5번, 6번이었어요. 5번은 네. 라운드 어라운드 제품이고요. 6번은 이건 S&P 제품이고요. 라운드 어라운드는 무기 성분으로만 된 자외선 차단제고요. S&P 제품은 유기 성분으로 된 자외선 차단제고요. S&P 제품은 특히나 좀 가벼워서 남성분들한테 권해주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드디어 네. 원장님이 원픽! 원픽 골라주시죠. 3픽입니다. 제품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 네. 2번에 발랐던 AHC의 자외선 차단제, 3번에 발랐던 셀프전시 자외선 차단제, 7번에 발랐던 닥터지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세 개고요. 다 톤업 제품이에요. 사실 저는 톤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을 꼽았고요. 일단 무기를 안 뽑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일단 네. 발림성이 좋지 않으시니까 네. 알러지가 안 오는 상황에서는 네. 굳이 무기를 먼저 선택할 이유는 없죠. 자, 세 개를 뽑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세 개를 뽑은 이유는 바를 때 흡수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이에요. 톤이 바로 화사해지고 그래서 이 세 개를 뽑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AHC와 닥터지가 조금 더 흡수되는 속도는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다, 난 이게 좋다 라고 알려주시면 네, 닥터지냐 AHC냐? 닥터지! 빠밤! 픽한 이유는 색감이 조금 더 예뻤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를 때 싹 흡수되는 그게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닥터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구슬이 원장님께서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썬블럭을 테스트 해주셨어요. 네, 얼굴이 이제 프랑켄슈타인처럼 숫자도 써있고 막 바느질 자국도 있는데 귀여우시네요. 오늘 정리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